네, 김준현입니다. 그 보건의료 발전 토론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보건의료 발전 계획은 지금 보건의료 기본법에 근간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건의료 기본법의 기본 취지가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그리고 보건의료 법령 간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취지라면, 그 발제자가 제안했듯이 전체 보건의료 영역을 아우르는 국가 운영의 종합적인 청사진, 이거는 이제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통해서 제공되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이 보건의료 발전 계획은 사실상 2010년도에 그법 개정을 통해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리고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기관의 장관의 협의 등을 통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사실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그 위원회, 그러니까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 보건의료 발전 계획은 일단은 그 중앙정부를 넘어서, 물론 이제 중앙정부 내각 부처 간의 협력도 있어야겠지만, 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와 역할, 또 책임 등을 규정하는 역할도 담당한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실제로 그 보건의료 계획 및 자원 관리 등이 이제 중앙정부 통제 중심으로 접근한 건 일정 부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 그 보건의료의 본권화, 그런 관점에서 보건의료 발전 계획이 하나의 그 중요한 기조로, 보건의료 본권화 관점에서 계획을 또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발제자가 제안했던 그 향후 보건의료 발전 계획에 있어 그 국민, 정부, 그다음 공급자 를 중심으로 한그 위험 분산, 그리고 협력과 상생 구조를 전환.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프레임을 제시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강론에서 이제 이해 당사자 간의 이제 그 협의와 조율이 있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프레임은 발제자 제안 내용이 굉장히 그 동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특히 그 공급 부문에 대해서는 그 고비용하고 이제 그 비율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이고, 이제 그게 제가 보기에는 보건의료 제도 운영에서 우선순위에 둬야 될 문제인데, 관련해서 가치 중심으로 보상 체계로 변화하고, 그다음에 공급자의 책임 역할도 규정하고 있는 지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의미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이 보건의료 계획의 결정 과정과 논의에 있어서는 이제 상호 견제와 균형적인 의사결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보건의료 쪽은 이제 중앙정부의 그 독점적 의사결정이 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그 정부 관료들, 그다음에 직능 전문가 단체, 그다음 산업체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그 의사결정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구조인데, 이 행정부 독점 체계는 조금 이제 바꿔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 및 시민 참여 방식의 견제와 협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영역이지만, 그이 이에 상응하는 그 공적 재원에 대한 지금 공공적 통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보건의료 계획이 이제 공급자나 산업체 이해관계 중심으로 이제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사실은 이제 공론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재정의 배분에 대한 왜곡을 방지할 수 있고, 가치층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면서 공적재원 전반적인 거버넌스에 대한 통제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론화를 위한 그 시민참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좀더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